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 룰이 다운 투표 10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과연 누가 100만 당원의 뜻을 더 잘 받들고 2024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라는 당원들의 치열한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저 윤상현 역시 당대표 출마에 앞서 차기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윤핵관이니 치윤이니 비윤이니 하는 논쟁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께서 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국민의힘 당원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뛰어야 하는 핵심 연대 보증인입니다.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국정 어젠다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의해 법안도 예산도 원하신 대로 정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최소한 수도권 60석 이상 그리고 전체 15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께서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핵관, 친윤이니 비윤이니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연대 보증인으로서 다가올 2024년 총선에 있어 수도권 공동선대위를 8조가에 함께 총선을 치르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수도권 지도부가 들어서 어떻게 수도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총선은 한마디로 수도권 대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총 49석 중에 국민의힘 7석, 경기도 59석 중에 국민의힘 딱 7석, 그리고 인천 국민의힘 1석, 13석 중에 1석, 그리고 저 무소속 1석이 보태져서 2석, 총 121석 중에 딱 16석밖에 가져오지 못한 결과 오늘날까지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진 전부 야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반 이상, 적어도 수도권에서 61석 이상을 얻어내야 합니다.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정치는 많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행동을 통한 감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하기보다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앞장서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을 작성하여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100만 당원의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연대 보증인으로서 모든 후보들께서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 작성 또 기자회견 일정은 추후 후보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